원래 한 줄로 10개가 되어 있거든. 근데 사람 눈이 10개를 한순간에 보고 아 10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. 그래서 일부러 5개씩을 썼더니 두 줄이 되니까 바로 10개구나. n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지. 응? 일단 이걸 알고. 자, 체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떤 게 많이 나오냐, 이게 체빙값이죠. 그래서 써봐. 16은 두 번 나오지, 두 번. 이렇게 두 번. 그 다음에 4는 몇 번 나옵니까? 아, 16이 네 번이네. 맞죠? 16, 16, 16, 16. 그 다음에 4는 두 번. 그 다음 8도 두 번. 32도 두 번. 이렇게 되네. 그럼 체빙값은 얼마야? 16이네, 16. 16이 네 번이나 나오니까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다음 두 번째 볼까요? 한 글자만 쓸게요. 빨, 파, 검, 파, 검. 그 다음 뭡니까? 빨, 파, 검, 파, 검, 검, 파, 빨, 검, 검, 파, 빨, 검. 이렇게 보면 아홉 개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죠. n이 9다. 나중에 평균 계산할 때 써먹겠죠. 지금은 아니지만. 자, 빨강. 빨이 몇 개냐면 하나, 두 개입니다. 2. 그 다음에 파가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검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구만, 네 개. 그래서 답은 뭐야? 검이 되겠죠, 검. 검정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고. 만약에 있잖아. 여기서 파랑도 네 개야, 만약에. 얘가 파가 하나 더 있어.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? 파랑도 4개, 검정도 4개. 그러면 답이 뭐야? 2개다. 2개 다 써야 돼, 이럴 때는. 파랑도, 검정도 둘 다 체빙값. 체빙값은 각기 하나가 아니야. 2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12개인데 12개라고 다 4라 해봐, 이렇게. 얘도 4야. 4, 4, 4. 그러면 체빙값 어떻게 해야 돼? 다. 1번 다 쓴다, 아니면 2번 안 쓴다. 뭐가 맞을 것 같아? 다 쓴다. 다 체빙값이다. 아니면 다 체빙값이 아니다. 아, 똑같으면요? 다 똑같으면. 아니다. 없다.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. 뭐가 맞을지. 아닐 것 같아. 왜냐면 하나가 많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. 체빙값이라는 건 많은 걸 찾는 거거든? 근데 이건 똑같다는 거잖아. 그러면 그때는 체빙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. 없다. 싫어. 다 체빙값이다. 많이 그냥. 체빙값이 없어. 그냥 다 똑같으니까 구할 수 없다. 이렇게 하면 돼. 물론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.